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해비치 밴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왕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021 강원 청춘 마이크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재밌는 공연 준비했으니까 다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곡 먼저 스퀘어, 네, 백예린이 부른 스퀘어를 저희 밴드만의 스타일로 커버한 스퀘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스퀘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저희 다음 곡은 Don't Go Away 자작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도 저희 자작곡인데요. 로우 나잇이라는 곡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돈 고웨이랑 좀 다른 분위기에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자작곡 로우 나잇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요즘 핫한 아이유님의 셀러브레이트라는 곡을 저희만의 밴드 스타일로 한번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일 하나를 끝내고 시간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제주도로 갔죠. 그래서 어머니는 한 사흘 계시더니 난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서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사나흘을 뭐 하나 하다가 숙소 카운터 뒤에 투숙객이 한해서 뭐 할인 막 이런 이제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TV로만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하고 되게 멀리 있는 뭐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숙소 앞에 있는 샵이라 그러고 뭐 할인도 해준다 그러고 그래서 갑자기 되게 멀리 있고 TV에서만 보던 게 손 뻗으면 뭐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물 하나 보려고 갔는데 샵 문을 딱 열었는데 20대 초반에 아가씨 4명이서 머리를 막 말리면서 어머 얘들아 너무 재밌지 않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교육인지 체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물에 들어갔다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그 친구들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재밌나보다 기대감이 막 그러고서 이제 강사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이거 수영 못하는데 배울 수 있어요? 했더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뭐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 들어갔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경험 처음이었어요. 한 지금 생각해보면 한 4미터나 될래나 3-4미터 바로 이제 샵 교육방 샵에서 바로 앞에 이제 앞바다니까 야 이렇게 물 밑을 내려다 봤는데 허공에 떠 있잖아요. 발 안 닿고 막 근데 이제 교육받은 대로 이제 공기 빼고 내려갔는데 물이 한 요 정도 오니까 그렇게 무서운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막 와 막 버둥버둥 됐겠죠. 기억 잘 안 나는데 근데 못 내려오니까 강사님이 도와주겠다고 밑에서 오리발을 잡고서 확 당긴 거야. 이제 그럼 훅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줄을 잡고서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 TV에서 봤었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거를 내가 내 눈으로 물속에서 그걸 본다라는 게 하여튼 그 무서웠던 감정이 고개 들어서 이렇게 뭔가 신기한 게 보이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와 이게 뭐야 막 하는 감정이 그 무서웠던 감정을 밀어내고서 이제 확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는데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되게 멋있게 대답하려고 엄청 고민해가지고서는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지금도 그거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게 보트 타고 나가서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서는 버디하고 같이 입수 전에 이제 괜찮은지 체크하고 입수 사인하고서는 공기 빼고서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딱 물 밑으로 이제 물 밑으로 내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 세상 근심 걱정 갖고 있는 나는 물 위에 남아있고 아무 걱정 없는 나만 물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공기 탱크에 이제 공기가 닿는 동안 뭐 한 30-40분 이렇게 논일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공기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는 요 근심 걱정 없는 나 그게 이제 제일 큰 즐거움 뭐 이렇게 유영하는 즐거움 뭐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뭐 부유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한 30-40분 동안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몰입하는 즐거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저 3년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7,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거는. 10년 넘었죠.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4년, 횟수로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참 됐어요. 한 6, 7년? 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다이빙을 하고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너무 잘난 척을 하길래
지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지. 회사 동료가 필리핀에 다이빙 갔다 왔는데 재밌었다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필리핀에 가서 다이빙을 하게 됐고요. 제주도에 체험 다이빙 갔다가요. 너무 좋아서 제주도 바다 보고 너무 좋아서 바로 등록해서 그 다음 주부터 오픈워터 교육 들어가서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다이빙 갔습니다. 서해에서 해루질 하다가 물골에 갇혀가지고요. 네 명이 거의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제대로 배워서 조금 해보자 해가지고 프리다이빙 그때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친구들 만나고 또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는 스쿠버까지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다이빙 접하게 됐습니다. 그 지인이 물론 지금은 예, 와이프가 됐고요. 프리다이빙을 하러 해외에 갔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바다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스쿠버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첫 체험 다이빙 바다를 나갔는데 그 수족관에서만 보던 거북이를 실제로 보니까 물속에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때 기억이 진짜 되게 생생해요. 남편이 신발 세 켤레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니 원래 저도 물은 무서워하는데 물 속은 무서워하는데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아, 구경하고 물고기 여기가 있구나 어디서 물고기 살고 있나 이런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나는 물이 무섭고 그때 신혼여행 하와이 가서 스노클 물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데 한 1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이제 막 하지만 신발 세클레이 넘어갔다는 그치, 끝까지 미루다가 신발 사준다니까 그래? 그럼 해볼게.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딱 물속에 들어가서 딱 나 혼자 있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몽환적인 느낌?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막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럴 때 바다에 들어가면 그 순간만큼은 그런 잡생각이 싹 바다에 예, 녹아들죠. 근데 다이빙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온전히 그냥 다이빙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진짜 말 그대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뭐 요건만 된다면 계속 오랫동안 물속에 있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기다니까요. 진짜 무서운데 또 진짜 좋아. 그래서 그 무서운 거를 내가 하나 해내잖아? 그것도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아. 좀 신기하긴 해. 네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하는 건 처음인 거야. 네 생애 처음인 거야. 왜냐면 무서워서 자전거도 못 빼. 아예 무서우면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자전거도 못 타는데. 이 기계 믿고 몇 미터 물도 들어가는데 운전도 그래.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러면서 맞아. 사실 운전도 배웠거든. 원래 집안에만 있는 거 좋아하는 집순이었는데 사실은 다이빙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내 숨소리밖에 버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런 공허함. 네, 너무 좋아요. 네. 전 사람이 좋아서 저는 그냥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형들 누나들도 좋고 또 막내라서도 좋은 것 같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칠 때 좀 쉬고 싶은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취미를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이빙 얘기도 하고 바다에서 봤던 거 이렇게 영상 보면서 서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바람 센다 생각하고 달려옵니다. 다이빙이 좋은 거는 뭐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너무 좋죠.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서 대화한다는 게 30대 중반 지나고 나니까 별로 기회가 없더라고요. 사람들 다 이제 살기가 바쁘니까. 올해 몇 살이세요 그럼? 저는 28살인데 네. 잠깐만 이거 스피커폰으로 안 돌렸다. 아 또 뭐 찍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준비하지 지금. 아씨 다 들켰어. 미리 학습해야 되는데. 몰입하는 경험? 응. 물에 딱 들어가면 세상 근심 걱정 없고 막 너무 좋은 이 얘기. 자 그러니 당신도 다이빙을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마무리 쉽게 하려고 했거든. 응. 근데
다이빙을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 그치 사람 이야기로 가지 응. 내가 지금 형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는 막 그 제주도 우리 프리하러 가고 막 했을 때 그때는 야 그래 나를 이만큼 바다에서 놀 수 있게 해준 형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랑 뭔가 맞는 구간이 있어야지 사람 일단은 처음 좋은 그런 호감과 그 성향이 맞는 거에서 시작 그 다음 이제 그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는 그 물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게 같이 도와주고 혹시 내가 어려운 거 생겼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범창이보다도 형을 더 먼저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더 경험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단계까지는 맞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약간 극한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초기에 그치? 그 또래일 때. 그 놓여지는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네, 초반의 경험은 되게 특별하고 독특한 건 맞아. 네, 그래서 그 초반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약간 하면서 내 형이나 강사님이나 전부 다 엄마 아빠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강하게 유대감이 생기고 같이 고생했을 때 쌓이는 그런 유대감이 생기고 이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여지는 거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이빙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 이유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찾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가가 오히려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중해야 될 부분 아닌가? 수영 못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적성에 맞으면 정말 정말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 그리고 그 강한 유대감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